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LPL 증권사 CFP 공인재정 3당 상담가인 오병헌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가운데 나오셨군요. 네. 자, 얼굴이 많이 타셨어요. 운동을 네.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여름에 뭐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예, 운동은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운동을 하세요? 전 테니스 많이 치죠. 네. 네. 와, 또 테니스도 참 더울 때는 격렬한 운동이라 땀이 뻘뻘 나지 않아요? 저는 특히 뭐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네. 예, 상당히 어떤 때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 그렇군요. 네. 근데 증권시장은 좀 땀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어떻습니까? 요즘 그 네. 증권시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애틀에 여름 날씨만큼이나 아, 네. 아주 화창하고 그래요? 땀나요? 네, 아주 굉장히 좋은 네. 좋은 그런 그 주시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파랑이군요. 네. 네. 뭐 특별히 그 2009년도 금융 대란 이후에 예, 그 회복세가 엄청 커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다우 지수나 뭐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해봐도 전부 다 한번 2배 이상 네. 상승세를 보였으니까 지난 뭐 한 5, 6년 기간 동안에는 뭐 그만큼 뭐 금융 대란 때 그 하락폭이 컸지만은 그렇군요. 그 이상으로 다시 그 회복세를 보였는데 그러한 그 회복세를 보이는 그, 그 근간에를 보면 그동안 그 금융 대란으로 여러 가지 그 경제의 그 허점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조치를 취했고 네.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이런 어닝 같은 것도 꾸준히 좋아졌고 올해 들어와서도 그 1, 4분기는 실질적으로 약간 그 경제가 위축되는 것 같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계속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보면 그 주식시장은 한번 그 숫자로 한번 제가 네, 체크를 해보죠. 네. 3대 지수.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을 요즘 좋은지 나쁜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네. 한국에 뭐 코스피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뭐 다우 지수가 있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있죠. 네. 이 세 개를 보면 다우 지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30대 초우량주들의 예, 주가 변동을 체크할 수 있는 이건데 여기 30대 초우량주라고 본다면 미국에서 초우량주면 세계적으로도 초우량주겠죠. 그렇겠죠. 예, 여기 네. 이쪽 지역에서 근간으로 시작한 그런 기업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네. 예, 마이크로소프트나 보잉이나 뭐 예, 그렇죠. 그 안에 여기, 들어가겠죠. 예, 예, 두 개가 있고. 스타벅스도 그다음에, 있고. 아, 스타벅스는 아직은 안 들어가지 네. 않았고요. 코스코도 들어가 있지 않고 네. 홈디포 정도. 홈디포, 네. 월마트. 티모바일은 어떤가요? 어디요? 티모바일도 본사가 있는데. 티모블은 최근에 다른 그 전화회사에서 네. 그 테이크오버를 해서 그런지 전화 관련이 있는 AT&T가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버라이즌, 그다음에 오레곤주에 있는 그 나이키 네. 등등에 있는 그 아주 대형 초우량주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30대 초우량주가 있는 다우지수. 네. 다우지수는 지난 그 2009년도 그 대란 때는 한때는 뭐 6,60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네. 최근에는 뭐 한 16,000, 17,000까지도 올라갔으니까 두 배 이상으로 회복이 됐죠. 회복이 네. 됐죠.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는 작년 말 10월 30일에 보면 16,576이었는데 요즘 보니까 한 16,975 안팎. 네. 아까 제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 정도 됐는데 뭐 퍼센트로 보면 약 한 2.4%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작년에 뭐 20% 이상 상승한 것에 비한다면 아직도 그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주 위주의 그 나스닥 지수를 보면 한때 뭐 많이 떨어졌을 적에는 뭐 1300, 400까지 금융 대란 때는 네.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4500이 넘었으니까 한 3배 정도가 많이 올라갔죠. 예. 네. 그래서 올해도 거의 한 9% 정도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확실히 그 옛날에 그 2000년 초에
그 보였던 그 하이테크 쪽의 그 급상승세를 많이 보았는데 요즘도 그런 기미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애플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그쪽 분야가 그 상승세가 상당히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30대 뭐 초우량주라든지 나스닥 지수는 약간 그 한쪽에 편향된 그런 그 지수라고 한다면 미국대 그 500대 대기업 각 산업 분야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500대 대기업들의 지수를 보면 전체적인 그 미국 경제라든지 이런 방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 S&P 500 지수가 그 금융 대란 때는 약 700에서 한 850 정도까지도 네. 떨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2000을 회복이 됐으니까 그것도 물론 한 두 배 이상 올라갔죠. 그래서 최근에 한 1980 정도 됐는데 그래서 지난 뭐 5년 정도 이렇게 보면 그동안 그 기업들의 그 어닝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뭐 그런데 힘입어 가지고 지난 5년 사이에 주식 시장이 뭐 몇 퍼센트 많이 올라갔다라고 자랑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분야에서 네. 전반적인 그 상승세가 돼서 예전에 그 오래전부터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한때 잠시적으로는 뭐 약간 뭐 하락 감소세도 보였겠지만은 아마 원금 이상의 큰 그 회복세로 괜찮은 그런 그 증권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증권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경제 상황을 체크하는 아마 두 개 이제 선행 지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예. 증권이고 하나는 부동산이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증권이 이렇게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 왜 한인 경제는 이렇게 아직도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나? 그게 미스터리예요. 예, 저도 뭐 최근에 네. 가장 많은 그 질문을 받는 그 네. 퀘션 중에 하나가 제가 보고하는 그 경제 지수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피부 경제로는 그렇게 네. 큰 혜택이 없다라는 네.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보면 지난 그 짧은 세월에 제가 보기에는 산업 분야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어요. 네.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실업률을 보면 예전에 한참 높을 적에는 10%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한 6%까지 떨어졌는데 노동시장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래요. 왜 네. 그러냐면 예.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만 불, 20만 불씩 받던 그런 임플로이였던 분들이 네.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면서 그것을 캐치백을 해야 하는데 그걸 캐치백을 못하고 낙오되는 그런 그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6점 몇 프로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예전에 10만 불 받던 분들이 지금 한 3, 4만 불짜리, 4, 5만 불짜리로 들어간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잡을 찾다가 기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는 6.3% 안팎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임플로이 가동되는 노동인원이 네. 실질적으로 그 노동시장이 뛰어든 것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도 약 한 9% 정도 이상의 실업률이 있다고 보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적으로 피부로도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실업자라고 신고 안 하면 보이지 않는 그런 실업자들이 많은 거죠. 예, 그렇죠. 이 증권 업무를 오랜 동안 하고 계시니까 근데 미국 경제라든가 또 이 미국 경제와 미국 증권 투자 시장의 어떤 변화 같은 게 요즘 좀 느껴지십니까? 예,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모든 경제가 항상 그 사이클로 돌지 않습니까? 네. 보통 뭐 항상 호황일 수는 없고 또 그런 만큼 또 항상 또 디프레션이 계속될 수는 없는 건데 보통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2009년도에 우리가 그 빅 리세션 뭐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나가는 커다란 그런 그 리세션 이후에 꾸준히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와서 보면 1.4분기에 한 2% 정도 그 국내 총 생산량이 감소를 했어요. 네. 마이너스로 됐죠. 그동안 계속 성장을 하다가.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커다란 요인보다는 여기서는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만 동부라든지 동북부 지역에 같은 경우는 이상 기온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기업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 가지고 1.4분기 동안에는 국내 총생산량이 감소로도 돌아갔지만은 2, 4분기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3% 이상 다시 회복세로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도
상당히 그 GDP를 보면 앞으로도 이 올 후반에도 한 연평균 한 3%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치가 있고. 네. 근데 3%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그 일반 소매업자들이 느낄 수 있는 만큼의 큰 혜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4%, 5% 정도가 돼야 낙수 효과라 해가지고 위에서 돈이 풀려야 밑으로도 많이 내려오는데 그 이것이 상당히 좀 예전에 비해서는 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로 좀 느낀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같은 걸 보면 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르지 않고 거꾸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은 네. 경제 성장에서는 크게 큰 아주 저 방해 요인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처럼. 그렇죠. 일본은 뭐 버블 경제 이후로 아직도 휘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요즘 뭐 아베 경제를 해가지고 네.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아주 아주 대담한 그런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큰 효과는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고 많이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한 2% 정도 유지하도록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워치를 하고 있고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 지수를 보면 실업률은 분명히 좋아지긴 했어요. 제가 그 매주 그 목요일마다 신규 농업 신규 실업수당 그 신청자 수를 보면 예전에는 한 40만 명 이상이었거든요 보통.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30만 명 밑으로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매달마다 나오는 그 농업의 그 노동 그 새로운 그 지수 들어가는 네. 인원이 예전에 보면 뭐 마이너스도 있었고 뭐 7만 명, 10만 명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20만 명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 경제가 뭐 예상보다는 상당히 그 경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는 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예전에 리세션에서 리커버리는 보통 4%, 5% 정도의 회복세가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슬로우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어느 정도 부상 당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 보면 그 상처가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네. 빨랐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완전 중환자실에 링겔을 꿇고 누워있어가지고 다시 회복은 되지만은 겨우 이제 중환자실에 꽂혀있는 그 여러 가지 연결된 것을 조금씩 뽑아내고 있는 상태지 아직까지 나가서 테니스 치고 네. 골프 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뭐 경제가 뭐 좋든 나쁘든 어찌됐든 이 자산 증식을 위해서 생각하는 분들,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자산 증식이나 또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여기 그 시애틀 그 다운타운 그 하얏트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그 LPL에서 하는 그런 그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국보다도 이 서북미 지역의 그 LPL의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중에서 이제 CFP, CPA, 그다음에 CIBA, 그다음에 CFA, 네. 그 서티파이드 그 파이낸셜 그 플래너들을 한 200명 정도 모아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같이 이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그 이슈는 그동안에 그 파이낸셜 계통이 많이 변경이 됐었는데.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서 포커스를 해야 하는 것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은 본격적으로 리타일을 하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많이 그 자산 증식에 대한 것도 교육도 많이 받았었지만은 앞으로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어떤 그 자산을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그 고려를 하고 해야 그것도 중요하네요. 예, 네. 굉장히 그런 것을 했었는데 자산 보호. 예, 네. 보호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20%가 올라갔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크게 기쁘지만은 뭐 놀랄만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에서 20%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아주 전국이 아주 난리죠. 그렇죠. 네, 그런 것만큼 네. 이 자산의 그 프로텍션이라는 것은 자산의 증식보다도 오히려 더 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번에 이제 큰 이슈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약간은 소홀했던 그 프로텍션 하나의 방법으로 네. 그 생명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베이비 부머 시대들이 매일
만 명씩 지금 리타일 한다고 그래요. 매일. 그러면 1년 지나가면 365만 명이 더 리타일을 하는 거죠. 계속 그만큼.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자산을 프로텍션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생명보험이라든지 요양보험이라든지 그것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에는 교육을 그 주제가 많이 이것이 됐어요. 그래서 그 우리들 그 후원한 그 업체들을 보면 그 트랜스아메리카라든지 뉴욕라이프, 존 행콕, 그 다음에 퍼시픽 라이프, 링컨 파이낸스, AIG, 네이션와이드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공통적인 주제로서 같이 토론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요즘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끼는 것은 예전에 그 60세의 환갑잔치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60세의 환갑잔치 하면 좀 이상하죠? 그죠? 한 70세의 환갑잔치 아예 안 오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네, 한 80 해야죠. 80 정도 합니까? 네. 요즘 뭐, 노인회 가면 8, 90 노인들이 제일 많다고 돼요, 숫자적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뭐. 60은 가뭄에 콩 나듯이 보고. 제가 뭐, 어디 뭐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도 네. 그 양로원이라고 그런가요? 네. 양로원도 이제는 부자가 같이 간 세대가 돼가지고, 75세 이하는 출입 금지라는 네. 그래서 양로원도 네. 이제 양쪽으로 갈리하는 어떻게 보면 네. 80대 이상 되는 분의 자녀가 60대가 넘어간다고 해서 양로원에 같이 갔는데 그렇죠. 서열이 확실한 그 한국에서 좀 어렵죠. 네, 그러다 보면 두 개로 나눠서 생활하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양로원에서도. 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리타하게 되면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질 않아도 항상 인컴이 라이프타임 일정한 인컴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고 네. 두 번째로는 또 이제 건강 문제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서 가장 포커스가 뭐냐면 본인이 평생 동안 쌓아올린 자산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의료 그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죠. 중간에 저도 이제 분이 그 요양 그 케어를 하게 되다니까 1년에 8만 불 정도 평연 여기 그 미국의 그 에버리지가 8만 불 정도 되는데 시애틀지는 그것보다 약간 높아가지고 10만 불 이상 된다고 그래요. 네. 뭐 실질적으로 한 돈 100만 불을 평생 쌓아가지고 아주 정말 귀중한 자산인데 그동안 자산 적시도 잘 하셨고 네. 그런데 이게 그 처음에는 남편 허즈번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한 뭐 4, 5만 불씩 매년마다 들어가기 시작하던데 이제 그 부인도 아프게 되다 보니까 두 분이 이게 아프기 시작하니까 뭐 돈 10만 불씩 이상다거나 그렇죠. 한 5, 6년 지나가 보니까 있는 자산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자산이 하나도 없으면 네. 요즘 아직까지는 네, 메디케이드로 해가지고 부자든가. 다 커버가 돼서 네. 좋은 약도 먹고 뭐 오랫동안 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에는 네. 결국은 본인의 자산도 다 까먹게 되고 본인이 이제 사망할 때 되면 서바이벌 그 스파우스 그러면 네. 배우자 중에서는 보통 이제 남편이 많이 일찍 사망하시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부인이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네. 생각을 해서 이런 그 요양보험이라든지 그것도 하나의 자산의 프로텍션 면에서 꼭 그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요양보험이라는 게 또 있군요. 그래서 예, 이게 그 롱텀 케어라는 것인데, 네. 예, 그것은 사실은 전 뭐 비즈니스의 뭐 인베스먼트에 많이 중점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게 크게 관심은 제가 그동안 쏟지 못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손님 중에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심포지엄에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상당히 그 설득력 있네요. 예, 그래서 우리 손님 중에서도 이제 제가 그 프로텍션 한 이것에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생명보험이라든지 뭐 그것도 하나의 그 자산의 그 관리 면에서는 저는 그 제가 네. 권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아주 그 3일간의 그 심포지엄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면도 있으니까 꼭 증권이라고 해서 그 주식에다 투자해가지고 높은 수익뿐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프로텍션 하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뭐 그 밖에 뭐 생명보험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프로텍션. 이제 생명보험도 하나의 그 근데 사실 생명보험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비싼 이런 홀 라이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텀 라이프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생명 라이프 인슈런스를 하나의 그 상품으로 저도 우리 손님한테 팔기도 하지만은 홀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고 우리들한테는 큰 커미션은 좋지만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은 자녀라든지 배우자가 어떤 핸디캡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라이프타임 꼭 필요한 분들은 평생. 그런 분들은 꼭 필요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산이 예를 들어서 천만 불 이상 되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산 상속하는 데 있어서 자손 그 상속세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것에 하나는 프로텍션, 그다음에 리퀴데이션, 그러니까 부동산만 잔뜩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영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분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라는 게 특수한 경우에는 뭐 라이프타임 꼭 필요한 그 라이프 인슈런스가 필요하지만은 이제 자녀들이 어리다든지 뭐 그런 경우 단기적으로 하는 분들은 일부는 이제 텀 라이프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그 나머지는 네. IRA라든지 그런 그 정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제가 하는 것이 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더 좋은 네. 그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은퇴연금 같은 거. 네, 그런 거.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시기 위해서는 젊었을 땐 열심히 일하시고 노후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맞으실 수 있도록 이런 은퇴연금이 됐든 뭐 요양보험이 됐든 이 자산 증식과 얼룩 자산 보호 방법도 함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LPL 증권사 CFP 공인 재정 상담가이신 오병환 씨를 통해서 증권 정보 또 투자 시장 정보 알아봤습니다.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세요. 언제든지 예. 상담이 가능하죠? 예, 그럼요. 네. 제 206-353-0363입니다. 206-353-0363, 206-353-0363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증권 문제 상담은 별도로 수수료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제가 이거는 무슨 뭐 언제든지 예전에 제가 그 메릴린 시스 측에는 상당히 그 금액에 대한 그 문제가 네.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인디펜던트 브로커이기 때문에 얼마를 투자를 뭐 5천 불을 투자하든 10만 불 투자든 100만 불 투자를 하든 간에 상관없이 예. 언제든지 그 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어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데까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 정보 함께 알아봤습니다. LPL 증권사 재정 자문이고요. CFP 공인 재정 상담가이신 오병환 씨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문의는 206-353-0363 206-353-0363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